12강 보자. 영어 독해 연습 12강인데 자, 옆에 주제를 먼저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야. Moving forward, 앞으로 향해 계속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keep 뒤에 이거는 주제 제목 형태를 보는데 keep은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한다. 근데 뭐냐? Which furnace라는 게 뭐냐는 거야. 이걸 이제 봐야 돼. 아래쪽에 보면은 앞에 가장 큰 어려움,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야. 뭐냐면 will. 자기 의지를 찾는 건데, 그리고 용기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defeatable. 자, defeat란 동사 해석하자. 누군가를 쳐 무찔러 이기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할수 있는 애다가 앞에 on을 붙였으니까 결국 무적이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attitude인데 중요한 건 뒤에 persist, 지속 가능한 걸 말하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근데 문제 아무도 부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인데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는다는 게 가장 힘든 거다. To challenge oneself, 자기 스스로에게 도전하는데, to exceed라는 단어가 나오죠. exceed 자체가 원래 능가하다라고 나왔는데, 다른 사동사로 exa 같은 단어가 있죠. 그렇죠? 또는 s를 시작하는 건 뭐가 있을까? s, 능가하다. 아, 정말 조용하네요. surpas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surpass도 뭔가를 능가하다, 초월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초과하고 능가하냐면 the comfort zone이에요. 원래 영어에서 comfort zone 자체는 이 필자 혼자 쓰는 표현이 아니죠. 원래 정해진 표현이에요. 소위 말해 안락지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안전빵을 말하는 거지. 그냥 이것만큼은 내가 쉽게 할수 있고 편한 건데 그걸 넘어가게끔 자기가 도전한다는 거. to push beyond one's 뭐야? 자기가 self-perceived라고 과거분사를 쓴 이유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outer limit야. 바깥쪽으로의 한계라는 것을 벗어나서 그거를 초월하여 스스로를 자꾸 푸쉬하는 거죠. 이런 것. 이두 가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o 부정사, to exceed and to push 두 개가 병렬이죠. 결국은 주어는 여기까지 굉장히 길어졌어요. 자기가 이두 가지를 하도록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편안한 걸좀 벗어나서 좀더 넘어서는 도전을 하게끔 하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결국 뭐다? To practice with firm face. 여기 나와 있는 firm face라는 거랑 그다음에 devotion이라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굉장히 강한 신념과 믿음이라는 거 다른 말로 위에 나와 있는 거 will 의지인데 다른 말로는 또 위에 나와 있는 결국 undefeatable attitude가 아래 나와 있는 firm face죠. 나와 있는 face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신념이라는 건데 C로 시작한 단어, 좋은 단어 있어요. 뭐죠? 그냥 face는 사실 너무 가볍고 belief나 face는 가볍고 C, con 예, 빅션이에요. 컨벡션. 그쵸? 신념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고하고도 강인한 믿음.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결국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행하는 것이다. Reaching beyond anything인데, 뭔가 이전에 행해진 그 어떤 것을 넘어서는 것. 이걸 달리 말하면 뭘까? 위에 나와 있는 comfort zone을 넘어서는 거예요. 즉, 나 여기까지는 해냈잖아. 그럼 여기 안주할 수 있지, 현실에. 그런데 이미 내가 달성해놓은 그것이 있을 거야. 그게 여기서 말한 anything done previously야.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무언가.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 그래서 always knocking on the door인데 새로운 기록에 문을 두들긴다는 거. 같은 얘기지. 이미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닌 다음 단계에 문을 두들긴다는 건 뭐야? 바꿔 말하면 도전한다는 거지. 이것은 결국 뭐야? A farther reach야. 보다 더 멀리까지 도달한다는 게 Which to before. 자, 다른 말로. 이전에 도달했던 건, 다른 말로는 이전에 행했던 무언가. 같은 말이지. 결국 그런 거. 다 바로 뭐야? What picking involves. 야. 결국 이 picking이라는 것이 수반하는 것이다. picking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pick라는 말이 명사로 많이 쓰이죠? 원래 우리는 보통 한글 말할 때 요즘에 휴가에 있어서 피크 기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봤던 개념 중에 which furnace가 여기서 나온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나올 거라는데 which furnace 말 그대로 which 도달한다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이 which 도달한다는 거지. 근데 for 말 그대로 최상치에 도달한다는 거야. 자, 그게 뭐냐? 아래쪽에 보니까 constant pounding인데 pound도 두들긴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knocking이라고 했는데 같은 얘기예요. Once had 머리 두들기는데 뒤에 굉장히 강조해서 써놨어요. To stretch and stretch and stretch. 계속 뻗어나가겠어. 끝도 없이. 어디까지? To that new limit이야. 새로운 한계라는 거는 또 하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다른 한계를 또 도전하고 계속 도전해서 새로운 한계를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결국은 계속 다음 도전에 이어간다는 얘기고 뒤에 나와 있는 no matter how minuscule. 자, minuscule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trivial랑 같은 단어예요. 이제 미비한, 사소한, 하찮은 이란 뜻인데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목표와 한계라고 해도 새로운 목표를 계속 만들고 그 새로운 한계를 향해서 계속 다가가고 넘어서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It's a new high. 그것은 새로운 high다. 자, 어담에 high 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위에서 말했던 peak라는 명사랑 같은 말로 쓴 거예요. peak.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peak라는 거는 결국 top을 말해요. 어떤 것인가의 정점을 말하고, 그 정점을 말하는 다른 명사, zenith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결국 다른 말 하나 더 있는데, summit이라는 단어 본적 있어요? summit? 역시 정상을 말하죠. 빨리 들어오세요. 자, summit, 정상. 그러니까 최정점, 정상을 말하는데, 자, 그런 거야. 결국 the role of teacher. 뒤에 나와 있는 teacher이건 coach이건 mentor건 간에 결국 학습자를 보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할 역할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뭐야? 뒤에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To keep tapping이죠. keep 다음에 동명사 쓰면 계속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팁이 뭐냐면은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거야. 툭툭툭 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학습자를 어디를 향해서 밀어붙이는 거냐면 forward, 앞을 향해서. 근데 어디에서? from에서 toward 뒤를 향해서죠. passivity인데 이거는 이 질문이 원래 어휘 질문이었는데 passivity가 맞는지 물어봤던 단어예요. 원래 수동성에서부터 즉 학생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야. 원래 배우는 학생은 그냥 요 상태에 안주하려는 수동적 태도를 갖기 마련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디를 향해? reachable. 이 학생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향해 계속해서 move forward 하게끔 건드리는 게 바로 이 교사나 코치가 할 일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순환하는 사이클이 되는데 maintains and sustains skillfulness죠. 결국 it that 강조 구문으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완전체가 되게끔 유지시켜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순환이 뭐겠어요? 건드려서 일정 사이클에 도달했어. 일정 정점에 도달했어. 다시 건드려서 또다시 거기에 올라가게 하는 거죠. 뒤에 보면은 yet also 또한 scores a plus야. 이 학습자에게서 결국은 상승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requires인데, 자,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constant, 이 단어 별표 하나 할게요. 왜냐면 내용상 봤을 때 결국은 학생이 뭔가를 향해 나아간다니까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satisfaction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지속적 불만족이라는 게 어휘가 문맥상 일치하는 거지. 올았던 것이 왜 그러냐? 현 상태에 만족하는 건 뭐예요? 컴포트존에 머무르는 거죠. 근데 만족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직은 부족해, 더 나아가겠어 해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 계속 끝없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느냐? 결국은 지속적인 끊임없는 불만족이라는 걸 요구하게 되고 뭐에 대한 불만족이야? 뒤에 나와 있는 이두 가지죠. With the current specs야. 지금 현재 기록이라든지 현재 데이터에 대한 불만족. 두 번째, 뭘 요구하느냐? Yearning 무슨 얘기예요? 옆에 나와 있는 aspiration 또는 여러분 흔히 하는 desire 같은 얘기예요. 어떤 거에 대한 열망, 욕망, 바램 이런 얘기죠. 뭘 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열망이야? To do one's personal best야. 자기가 정말 최고의 그런 결과를 얻고 싶다라는 열망. 이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같은 얘기지. 아직 만족이 안 돼? 더 잘하고 싶어라는 이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 아래쪽 표현을 보면은 on the one hand가 있고 On the other이 나와요. 물론 뒤에는 생략된 게 the other hand겠지. 즉 한편으론 이렇기도 하고 또 한편 저렇기도 해라는 얘기예요. 한편으론 뭐야? Exhausting. 힘들지? 이런 얘기예요. 뭐가? 아니 끊임없이 뭔가 만족이 안 돼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얼마나 지쳐 사람이 그 얘기야. 그치만 한편으론 thrilling. 굉장히 신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invigorated야. 그리고 진짜로 뭔가에 의해서 고무되기도 한대요. 뭐에 의해서? By tiny. 아주 작고 미세한 거야. 그 다음에 barely, 거의 noticeable. 자, 그러면은 두개 합치면은 noticeable이 아니야. 아니야. noticeable은 눈에 딱 띄는 걸 말해. 그런데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성장에 의해서도 굉장히 invigorated, 고무된다는 건 뭐야? 이렇게 뭔가 조금씩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결국 현상에 불만족하니까 아주 약간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약간의 성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뭐야? thrilling 한다는 얘기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야. 결국 뭐다?
역시나 that. 이때 강조구문이죠. 결국 keep the learner moving. 현재 명사 목적격 보호로 쓰는 keep의 특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국은 학습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move forward 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란 얘기야? 결국은 한편으로는 약간 지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그거에서 뭔가 고무될 수도 있는 바로 이런 아주 사소한 그런 성공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에서 every time 두 단어를 묶으면 뭐뭐 할 때마다 라는 그냥 whenever 같은 부사어로 쓰이죠.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죠. 자, every time 하면 대신 있는 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관계부사 when 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포가 증식하고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that은 그냥 when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세포가 이렇게 배가 되고 증식할 때마다 there's a risk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an error at the time이에요. 그때마다 어떤 이 오류가 생길 위험성이 있는데 어떤 위험성? where the DNA is copied 돼요. DNA 자체가 복제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오류의 위험성이 있대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생기냐? as 뒤에서 이거 함에 따라 라는 얘기인데 자 뒤에 보면 multicellular 자 결국은 이 세포가 다세포가 되는 동물들이 increase in complexity and size 두 가지 복잡성이나 또는 규모 크기에 있어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lifespan got longer and longer 까지를 봤을 때 이 접속사절 안에서는 동사가 하나 그리고 두 개가 보이죠? 다세포 동물 우리도 다세포 동물이에요. 일단은 체계가 복잡하다는 얘기 안에 있는 신체 기관의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크기가 커지고 그래서 수명이 길어지는 거 대표적인 게 인간이죠 뭐 그쵸? 이렇게 될수록 the risk of cancer 암 발생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was expected 다음에 to 부정사 쓰면 이럴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라는 얘기예요. to grow in direct proportion 결국 아주 직접적으로 정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졌다 라는 얘기예요. 즉 뒤에다가 세미콜론 썼다는 건 뭐냐면은 앞에 말한 정비례해서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걸 다시 풀어서 동일한 문장을 써주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비례니까 비교급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썼어요. 앞에 있는 게 더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더 오래 살수록 더 높아진다 같은 거죠.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더 larger, 더 커지고 더 longer lived, 오래 살수록 앞에 나와 있는 즉 lifespan과 size 두 개를 비례해서 쓴 거죠. 그렇게 될수록 the higher,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The number of mitosis인데 occurring in its body예요. 결과적으로 몸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 세포의 수 자체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더 higher 모두 높아져요. chance라는 건 여기서 가능성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DNA인데 DNA의 손상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세포가 결국은 몸에서 더 분열이 많이 되고 결국 DNA가 손상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럼 위에 말한 비례라는 걸 똑같이 설명해 준 거고 그러나 자, 이 질문 자체는 결국은 뭐냐 크기가 큰 거랑 수명이 긴 거는 암 발생하고는 정확하게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것은 not to be the case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판명됐대요. As large dimensions and longer life예요. Dimension이라는 건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몸체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면적은 몸의 사이즈를 말할 거고 longer life, 결국 긴 수명을 말하죠. 이것이 do not 그리고 necessarily 부사가 만나면 이거 자체는 부분 부정을 만들어내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 돼요. 반드시 increase risk of cancer. 자, 요 구간은 사실 빈칸 추론의 가능성이 있죠. 요 부분. 반드시 암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얘가 빈칸 추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앞에 나온 걸 기점으로 했을 때 뒤에가 그러나라고 역접이 나왔는데 앞에 있는 건 정확하게 몸이 클수록 암 발병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나왔으니까 그 반대가 되는 내용을 넣어주겠죠. 이게 바로 뭐다? 이 페토의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 Yes, his name. 이름을 얻었다.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the large group of mice예요.
G의 군집인데 of different ages야. 각각 연령대가 다른 이 G의 군집이 were exposed to 어디에 노출되냐면요. topical application이에요. 일부의 이 carcinogen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른 연령대라는 게 여기서 대조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 암이라는 거, 튜머가 종양이죠. 암이라는 것이 발생했던 비율을 따졌는데 was related to 뭐랑 관계가 있었냐면 여기다 한번 칠게요. the duration of exposure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노출의 기간이죠. to the chemical이에요. 위에 말했던 저 발암물질이었던 carcinogen이라는 발암물질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됐느냐에 대해서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볼게요. but 뒤에 not to예요. 여기가 아니라 이랬어요. G의 나이가 아니라 그랬죠. 자, 이게 실험이 왜 중요한 거예요? 애초에 오래 살면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니까. 그쵸? 근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려도 생기더라. 오래 노출되면 생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입증된 셈이죠. That is, 즉 다시 말해 it was. 결국 뭐였냐면 역시 it, that 강조구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었어. of exposure, 노출된 시간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나 위에 나와 있는 duration이나 같은 말인 거죠. 그쵸? that dictated. dictate는 원래는 뭔가 통치하다, 결정하다,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될 위험성을 결정하게 되는 건 다름 아닌 노출된 시간이었다, 시간의 양이었다. 위에 나온 duration과 같다고 그랬고요. and not, 그리고 이건 아니었다. the age, 나이는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neither, neither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건 뭐야? 앞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뒤에 있는 것도 또한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죠. the span of survival이에요. 노출된 이후에 이 생존의 기간도 또한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노출된, 즉 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했느냐라는 것도 역시 뭐란 얘기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됐었냐에 달려있었다는 얘기죠. 이 연구는 결국 보여줍니다. 뭘? Against current wisdom이야. 여기서 말하는 wisdom은 굳이 지혜하기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증가된 인간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irrelevant, 여기서 중요한 단어죠. 맥락상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As far as, 적어도 뭐뭐인 한이란 뜻이죠. Increase in cancer risk is concerned예요. 적어도 암 발병의 위험이라는 것이 증가하는 거랑 관련되는 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증가한 수명 자체는 암 발병의 증가랑은 그닥 연관성이 없더라 라는 게 마지막에 끝에다 주제문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수랑 상관없다. 넘어갑시다. 자, large repertoire, 굉장히 풍부한 repertoire 말하고요. proficient, 무슨 얘기야? 아래쪽에 여기 숙련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술을 갖추고 있는 그런 song performance, 노래의 이 솜씨는 can only be acquired, 얻어질 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만? an individual bird예요. 즉, 한 마리의 새에 의해서. 그런데 어떤 새냐면 that grew up, 어디서 자랐냐면 in a secure nest예요. 안정적인 그런 둥지에서 자란 새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는 was 뒤에 요, 여기서 닫으면 안 되겠구나. 안정적인 둥지에서 자랐고, 그래서 grew, 콤마 찍고 was, 그리고 뒤에 내려가서 and 다음에 쭉 내려 한 번 더 있어요. 어디 갔니? 끝에. 안 틀리. 뒤에 나오는데. and imposition 저. 얘랑 그다음에 뒤에 engage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쭉 갑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첫 문장이 길었는데 앞에서 보면은 결국 노래를 잘 한다라는 것은 어떤 새냐면 안정적 둥지에 자랐고 그 다음에 unencumbered 무슨 얘기냐면은 말하자면은 undisturbed예요. 방해를 받지 않았는데 by disease 질병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parasite 기생충이나 이런 거에 감염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imposition of까지는 뒤에 나와 있는 것을 소지하고 있는 거죠. 바꿔만 그냥 possessing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라서 이런 형태로 전치사 뒤에 명사형을 쓴 거예요. sharp faculties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예리한 즉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memory capacity 역시 기억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foraging ability. foraging 뭐냐면은 이게 찾아다니는 걸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보통 수렵 생활을 할 때 방향을 잡고 길을 찾는 이유를 foraging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predator watchfulness.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를 잘 포착하고 잡아내고 눈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and 다음에 engaged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was 뒤에 여기 요 포인트랑 여기 뒤에가 중간이 되게 길어졌는데 요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쟤네들은 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in hundreds of hours. 수백 시간인데 of successful singing practice. 그리고 굉장히 여러 시간의 노래 연습에 참여한 상태인 그런 새들에 의해서 결국 이런 노래의 능력이라는 게 얻어진다예요. 대절은 끝에 여기까지가 모두 닫히고 모두 bird를 수식하기 위한 관계사절이 that 하나가 여기까지 전체전. 자, 그런데 whatever. 자,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해놓고 imperious의 S 한번 하고요. 여기 밑에 is의 동그라미 할게요. and 뒤에도 whatever인데 keeps가 있어요. 그쵸? 자,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거는 주어의 수인데 whatever 자체는 the thing을 의미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뒤에 anything that에서 단수 동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여기도 단수형이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결국 is 연결되죠. 그럼 여기까지 끊어봤을 때 whatever impairs, impair는 원래 손상시키는 거니까 post-hatching growth, 결국 hatching, 부화되기, 부화된 이후의 성장 of a bird's system of song nuclei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할 수 있는 이 새의 체계인데 그것이 부화된 이후에 생기는 그 능력을 손상시키는 게 있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리고 whatever keeps a bird from 동그라미는 from 해야 되죠. 새가 attending to를 쓰면 의미가 그냥 attend랑 완전 달라지죠. 옆에 attend to에 집중하다 쓰는데 attend가 to가 없어지는 상황이면은 그냥 참여하다예요. to가 있어야 pay attention to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attention to의 attend to의 목적어도 song이에요. 즉 노래에 집중하고 practicing song, 노래를 연습하는 걸 막는 그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죠. from이 있어야지만 새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요 두 가지를 잡았을 때 is later evident, 나중에 분명해지는데 as a deficit, 결국은 뭐의 결핍이라고 분명해지냐면 in the size, 크기에 있어서 그리고 the perfection of its mature song repertoires. 나중에 다 성장한 상태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이 노래의 레퍼토리에 있어서의 완벽에 있어서의 결핍으로서 입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그 노래에 있어서 계속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죠.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가지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부정적 단어. 뭐가 deficit이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거예요. 노래를, 그러니까 새가 노래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얘기한 거죠. 성장을 막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노래에 집중하는 것을 또 막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새가 다 성장한 다음에 새가 가질 수 있는 완전체의 레퍼토리를 다 갖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makes a large repertory of complex song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쭉 목적어예요. 그리고 나서 요 어 명사가 목적어, 뒤에 나오는 a direct reflection이 목적격 보어예요. 문장 구조상. 자, 그럼 이것은 엄청나게 큰 repertory of complex song, 복잡한 노래. 계속해 노래라고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새가 가지는 노래는 바꿔 말하면 일종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소리를 내서 전달하느냐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고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적인 causal, 무슨 얘기예요? 명사 cause에서 파생된 인과관계의 반영이라는 거죠. An individual successful passage. 즉, individual은 그냥 새 한 마리. 새 한 마리라는 개체가 성공적으로 passage라는 건 통과한 거예요. 뭘? Through a demanding.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varied, 다양한 obstacle course. 어떤 역경이 되는 고난의 과정을 얘가 다 거쳤다는 것을 결국 의미한다. 자, 두 문장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this makes라고 쓸 수 있어요. 왜냐?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얘가 어떻게 하면은 mature, 다 성장한 상태에서 song repertoire를 다 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 가지 못하죠. 근데 그 반대로 large repertoire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 단계인 passage가 성공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과정을 다 거치고 다 겪고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the plus 비교급 구문은 역시 비례를 나타내는데 the more demanding, 힘든이라는 의미를 가진 demanding, 그러니까 the performance to be acquired, 얘가 지금 얻어야 하는, 즉 새의 입장에서 얘가 획득해야 하는 그 성과라는 게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the more comprehensive, comprehensive는 원래 포괄적인, 그러니까 광범위한, 종합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개체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사나 아니면은 그 개체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는 것에 대한 특정 자체가 보다 포괄적이 된다라는 거죠. 5번에 갔을 때 이 개체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노래에 대한 능숙함, 능력을 말해요. 그 자체는 tells its audience. 그 노래 듣는 사람에게 뭘 말해주냐면 in a way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중간에 가로 묶으면 여기 tells에 대한 that 밑에다 목적어절이죠. 그래서 컴마 뒤에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해주냐면 듣는 사람에게 the singer comes from, 즉 이 노래한 새가 어디 출신이다? 실제로 a good background,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potential mate, 얘에 대한 잠재적인 메이트라는 건 짝짓기 할 때 짝을 말하는 거고 rival은 그러므로 do well, 더 잘하게 되는데 to take a singer, 이 singer가 근데 뭐야? display mastery예요. 결국은 mastery라는 거는 어느 단계에 있어서의 최고의 마스터 단계의 숙련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얘가 노래하는 걸 말하겠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singer를 선택하기 위해서 잘한다. 그리고 virtuosity 역시 어떤 기교 같은 것, 이런 것도 여기까지도 같은 목적어죠.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를 take 다음에 seriously 쓰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잘하게 된다죠. 결국은 짝짓기를 할 때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를 한다는 게 우리가 계속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sing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소통의 방식으로서의 소리를 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짝짓기를 할 때도 보면은 결국 이런 기교나 이 노래하는 숙련도가 출중한 짝을 고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짝짓기에서도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래가 노래 실력으로서 그걸 입증하게 된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면은 결국은 얘가 성공적으로 노래를 잘 마스터하게 돼야 결국은 얘가 새가 한 마리 개체로서 성공한 개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로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내용은 설명문 수준이라서 넘어갑시다. 12-4번은 햄릿이랑 오텔로가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은 원래 원문을 좀 읽었으면 조금 더 비유가 될 텐데 일단 요 지문 내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은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둘 다 알아요? 네. 햄릿밖에 모를 것 같은데. 자, 이 설명을 하죠. Are you more likely? 비동사 다음에 like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높냐는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냐? Too fast, 너무 빠르게. 아니면 to get mired인데 뭔가 이렇게 판단이라는 어떤 마비 상태에 빠지기 쉽냐? 자, 이게 판단의 마비에 빠지는 게 둘 중에 누구예요, 그럼? 안다 그랬으니까. 아니, 햄릿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뭐예요? 자, 보세요. 저 두 아버지의 추상화. 그거잖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우유부단의 결정체예요, 햄릿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뭔가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거에 마비에 빠진다는 게 햄릿이죠. 그쵸? 결정장애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오셀로는 뭐야? 너무 단호하고 성급한 결정을 하는 걸로 대명사고 햄릿은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캐릭터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while. 자, 결국은 바로 그냥 결론으로 점핑해버리는 거야.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빠져드는 것이 is a widespread fault.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널리 퍼져있는 오류고 실수인 반면에 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마비 상태가 되는 거, 너무 판단하고 따지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도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거래요. In large bureaucratic organizations. 결국은 이런 귀족사회에서는. 근데 that pile of studies야. 결국은 뭔가 연구와 보고서들이 계속 쌓아놓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악주장이 기관이죠. 여기서는 before taking any action이에요. 결국은 그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아니면 아예 행동을 못한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관료제를 말하죠. 관료제에서의 조직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있는 관료제에서 보면은 뭔가 계속 연구 결과만 쌓아놓고 딱히 의사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추진하지 못하는 게 이 뒤에 결정장애에 속하는 즉 분석 마비 상태에 이르는 게 흔하게 발생하는 거란 얘기죠. 자 반면에 being fast 너무 빠른 거예요. 또는 lazy 뭐에 있어서 게으르냐면은 이 사고에 있어서 게으르다는 건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은 allows us 우리가 뭘 하게 하냐면은 scarce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고 드물고 그리고 expensive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는 mental resources를 절약하게 해준다. 무슨 얘기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좋은 것이 말하지만 그 결과는 뭐다? 결국 종종 빈약하고 그리고 효과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생각하는 걸 절감시켜주는 것지만 효과는 좋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slow thinking, 너무 느리게 사고하고 그리고 thorough라는 거는 굉장히 철저한 걸 말하죠. 철저한 investigation, 조사라는 것이 are necessary, 필요한데 tackle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뭔가를 해결하다, 처리하다라는 의미로 자, 근데 뭘 처리하면 complex business problems예요. 복잡한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나 그러나 the reflection process, 무슨 얘기예요? reflection 자체가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reflect 동사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심사숙고 말하는 그 숙고예요. 그 심사숙고하는 과정 자체가 might create delays. 어쩌면 약간 지연, 느려지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In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우리가 느리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frustrate action, 오히려 이 행동으로 옮기는 걸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for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to be가 to부 정사니까 앞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럼 위에서 봤던 아까 저 관료제에 있었던 organizations, 여러 가지 조직이 있을 거고 institutions,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단체들이 to be both effective, 일단 효과도 있는데 효율성도 있으려면 they need people,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who can overcome,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에 대한 어려움이냐면 to solving complex business problems죠. 결국 이런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사람들은 즉 저기서 말하는 저 사람들은 must be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thorough 또 나오네요. 매우 철저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as Hamlet. 왜냐 Hamlet은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하거든. 그래서 결정 금방 못 내리는 거야. 그치만 또한 as action-oriented야. 누구처럼 행동지향적이어야 돼? 오셀로처럼. 뭐 하지 않고 without jumping to conclusions like the letter야. 레터는 오셀로죠. 즉 오셀로처럼 바로 결론으로 점핑해버리지도 않고 being stuck. be stuck이라는 건 갇히는 거예요. 옴짝달짝 못하는 걸 말하죠. in a loop of endless question이야. 즉 아까 얘기했지만 사느냐 죽느냐 계속 의문만 하잖아. 즉 former. 앞에 나와 있는 햄릿처럼 계속해서 끝도 없는 질문의 이 회전고리 안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느 중심점에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얘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얘는. 네, 네. 넘어가세요. 자 요즘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With the lies. 뭔가가 출연했다라는 건데 여기 이 단어를 하나만 더 쓸게요. Advent까지만 쓸게요. 아이고. Advent까지. 출현, 도래. 그렇죠? Appearance, emergence, Advent까지 봤어요. With the rise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출현과 동시에 so particularly 특히나 in the light of online auctions예요. In the light of라는 거는 뭐뭐란 점에 있어서라서 in the term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이 auction 즉 어떤 경매라는 이런 개념에 있어서 it's easier. 뭐가 더 쉽냐면 가주어 뒤에 진주원 뒤에 to부 정사 나와 있고요. 앞에 역시 의미상의 주어가 있죠. 소비자들이 to establish 뭐를 만들어내기 쉽냐면 the lowest price. 그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최저가를 산출한다는 게 더 수월하다. 그러나 destabilizing 즉 뭔가냐 오히려 stabilize까지가 안정시키다인데
D가 붙었으니까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This has own price. This가 말하는 것은 위에 나온. 즉, 커스터머들이 최저가를 만들어내는 이 온라인상의 옥션 제도라는 것이 가격에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affect, 여기 동사죠. 그래서 수가 prices지만 온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commodities more than brands예요.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상품 자체에 영향을 더 많이 준대요. Indeed, 실제로. It's interesting. 다음과 같은 내용, that 이하를 볼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It's, 자, the major brand예요. 실제로 보면은 it is 다음에 강조해 주려는 부분이 요 앞에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래요. Who have embraced e-commerce. 실제로 이 전자상거래를 수용해낸 것은 바로 이런 지배적인, 주도적인 단체들인데 Not just, 그리고 but also. Not just는 not only랑 똑같은 얘기고요. 앞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랑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 두 개는 병렬이죠. 자, 단순히 transaction cost, 단순히 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생기는 비용, 즉 어떤 수수료 같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게 다가 아니라 but also to create예요. 오히려 소비자에게 보다 추가되어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 전자상거래라는 걸 수용해낸 것은 바로 이런 주요 기업체들이었다. 예를 들어서 The Travel Specialist at Thomas Cook이에요. 실제 여행 전문가들이 근데 Thomas Cook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실제 있는 기업체 명이에요. Have used, 인터넷 사용했는데 Make it에 제가 별표 하나 했어요. 감옥적어 때문에 그렇죠. 뒤에 나와있는 진짜 목적은 To Contact, 연결을 이렇게 해줄게요. 결국은 뭘 수월하게 만들었냐면은 소비자들이 to contact them, 자기들, 즉 이 웹사이트를 말하는데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걸 더 수월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Using 뭘 사용하여? Whatever medium suits them best예요. 자, 그 어떤 매체, 이 중간 연결 매체건 간에 suits them best, suits는 적합하다, 어울리다라는 동사니까 자기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이용하여 자기들에게 컨택, 접속하기에 굉장히 수월하겠다는 얘기죠. This is a far cry. 자,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건데 뭐랑 다르냐면은 자, 그냥 far cry라고 썼지만 그냥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보는 건 far from이죠. 뭐뭐와는 전혀 다르다. The treasure approach of viewing the customer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접근법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뭘로 봅니까? 원래 passive entity죠. 소비자는 원래 수동적인 개체다, 수동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투부정사를 하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Observe whatever the supplier. 보통 공급하는 사람은 기업이 되겠죠, 그렇죠? 기업이 decide to do them. do의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는 whatever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m은 위에 나와 있는 여기 customer이 될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라는 거는 이 기업이, 즉 공급자가 그들에게 주는, 해주는 그 어떤 것이든 흡수를 하는 수동적 존재로서 바라봤는데 그런 전통적 관점과는 굉장히 다른 거래요. 실제로 전통적 시대와는 다른 오늘날의 이런 인터넷 시대에서는 기분은 왜 considering 하나 쓸게요. 자주 나오는 건 오히려 예예요. 뭐뭐라는 걸 고려해 볼 때에 소비자들이 have as much information인데 뒤에 as가 두 번 있는 이유는 저건 만큼이나 그렇게 되죠. as they have about them이에요. 즉 그들이 결과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까요? 앞에 보면은 이 커스터머가 오늘날 공급자, 즉 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대요. 누구만큼이나? 앞에 나와 있는 suppliers가 뒤에 나와 있는 커스터머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데이는 as they are the day는 앞에 있는 suppliers, 즉 기업의 공급자가 될 거고 그들이 소비자들인 customers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만큼이나 오늘날에는 소비자들도 기업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걸 고려해 본다면 the most powerful friends,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오히려 소비자 중심이 된다. 성공하는 기업은 소비자를 잘 알고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will be the customer's advocate. 결국은 소비자를 옹호해주는, 소비자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결국 소비자 중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부연해 준 거죠. 넘어갈게요. 선생님, 저 여기서 맨 처음에 네. 그 상품보다 브랜드에 영향을 준다 했잖아요. 이런 불안정성이 아니, 여기 상품보다? 브랜드보다 상품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 문장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아래 있는 내용들이랑 뭔가 연결이 안 되고 붕 뜬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가격에 미치는 불안정적인 요소라는 거는, 왜냐면은 지금 인터넷에서 고객들이 오히려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 가격에는 불안정 요소가 되고, 그치? 그런데 브랜드보다 상품에 더 영향을 준다. 브랜드가 가격을 원래 결정하지. 네. 근데 지금은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지. 네. 그치? 그러니까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서, 결국은 이 상품이 좋으면은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생기는 거잖아. 네. 어떤 특정 그 브랜드가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이 우위가 아니라 이게 우위가 된다는 거지.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Affect라고 볼 수 있죠. 그쵸. Affect 다음에, 근데 굳이 말한다면 뒤에 prices가 되겠지. 즉, 옛날엔 브랜드가 가격에 영향을 줬다면, 바꿔 말하면 사실 영향 정도가 아니라 결정이지. 근데 오늘날은 다르잖아. 그쵸? 오늘은 결국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거지. 됐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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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다음에 어펙트 대동사 두. 두? 응. 어펙트를 대신 받는다면. 그 다음에 어펙트 다음에 프라이시스가 있을 거라고, 원래 가격은. 그러니까 브랜드가 어펙트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효과가 상품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 브랜드랑 대비가 되는 게 이펙트인 거예요? 이런 이펙트는 누구의 이펙트야? 소비자가, 결국은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소비자가 로비스트 프라이스, 가장 낮은 최저가를 이스타베시 정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니까. 줄이면 의미상에 주어지만 커스터머리 주어고 이스타베시가 동사가 되지. 그 위에 있는 말을 줄이면은 아. 소비자가 결정한다 가격을이 되지. 네. 그치? 근데 아래 있는 거는, 문제는 결국은 이제는 브랜드가 가격을 결정하는 식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위에 나온 효과라는 걸 말했으니까, 그치? 이러한 효과가 가지는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결국 상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얘기지. 물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을 소비자가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물건이 좋아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준다는 얘기지. 브랜드가 아무리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 회사 물건이니까 얼마에 책정하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는 게, 이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고객 중심이라는 게, 옛날에 칼자루를 회사 가지고 있던 걸, 브랜드 가지고 있던 걸 소비자가 가져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에 대한 선택지가 고객에게 넘어갔으니 고객 중심이 되고, 결국은 소비자를 알아야지 소비자가 원하는 커머디티, 즉 상품을 만들어야 내가 책정하는 가격에 그나마 물건을 공급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 편을 드는 회사가 물건을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승자는 소비자라는 얘기예요. 다음 거 볼게요. 아, 이런 질문 너무 싫어요. 문학 이런 거 좀 싫은데. 그래도 봐야 돼요. 자, in order to be meaningful. 자,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떤 주장이냐면, Carson이 wholeness and coherence예요. 같은 말이 뭐냐면은 통일성이라고 했죠, wholeness가. 그리고 coherence는 굉장히 중요한 명사예요. coherent라는 형용사도 같이 보세요. 일관성이라는 명사죠. 즉 어떤 일관성에 대한 주장 같은 것들 must have, 반드시 뭘 가져야 되냐면은 어떤 인지적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 which may be related, 여기에 연관이 돼 있대요. economy of time, 시간의 경제성. 그리고 as well as, 뒤에 병렬 잘 보세요. 앞에가 related to 뒤에 명사였으니까 뒤에도 as well as, 뒤에도 to, 뒤에 communication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럼 해석은 원래 뭐가 먼저예요? not only but also의 구조라면 not only to the communication itself but also to the economy itself죠. 그쵸? 그러니까 해석은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 인지적 기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의사소통 그 자체랑도 연관이 있지만 시간의 경제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irrelevant elements, 즉 별로 상관이 없는 무관한 요소들은 take up, 잡아먹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 얘기가 나오는 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왜 as well as가 not only but로 바꿨을 때에 얘가 not only but을 G 부분이라면,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 했을 때 뭐가 중요할 때 not only but에서 뒤에 말해요? 윤서야?
이거도 깜짝 놀랐어. Not only A랑 but also B를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요, B를 강조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쟤도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쟤를 말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봐봐. As well as 뒤에 있는 게 not only A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얘를 강조하는 거야. 시간의 경제성에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간인데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을 상관도 없는 요소들이 잡아먹는 건 경제성이 어떤 거야? 시간의 경제성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강조하려는 말이니까 이 문장이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뭐야? Disturb comprehension이야. 결국은 이거에 대한 이해까지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냐? As the reader assumes야. 독자가 뭐라고 추측하냐면 at the outset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that이라고 assume의 목적어전 that 뒤에 있어요. They have a function이야. 그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and tries는 여기 두 번째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결국 interpret이야. 결국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The whole 전체를 in such a way 어떤 방식으로 that they fit in 그것들이 거기에 맞아 들어갈 방식으로 해석한다. 무슨 얘기냐면 불필요한 요소란 말이야. 글을 읽을 때. 근데 불필요한데도 다 여기가 의미가 있어서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Have a function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든 여기에 껴맞춰봐야지 라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는 뭐야? 인터프리트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애들이야 쟤네가? 아니야. irrelevant잖아. 상관없는 애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쟤네는 결국 경제적이야? 비경제적이지. 그치? 쓸데없는 걸 넣어놔서 독자들이 그걸 읽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시도했어. 그러니까 결국 독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쵸? It's a convention. 결국은 뭐가 관례적이냐? Non-fiction이야. 즉, 허구가 아닌, 즉 비소설류의 일반적 관례인데 뭐가? To contain 하는 거래요. Only relevant elements. 보통 그렇죠. 소설이 아닌 경우에 무의미한 걸 넣는 경우가 있어요? 비소설이면 팩트만 넣죠. 그러니까 오로지 relevant elements. 반드시 유의미하고 관련 있는 요소만 담는 걸 관행으로 하고 있어요. And traditional views of literature. 일반적으로 문학에 대한 전통적 관점 have transferred. 오히려 이러한 관행을 to literary fiction이야. 문학적인 허구 쪽으로 전환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입시켰다는 건 뭐냐? 여기서 말했던 이러한 관행이라는 것은 즉 전통적인 관점은 그랬는데 이걸 지금 오늘날 문학의 허구로 보냈다는 얘기는 지금도 relevant한 것만 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We crave, 우리는 crave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logical coherence,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을 좋아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고 관련이 있는 성질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we do not want,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인 거죠. 불필요한 무언가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연관성 있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나 fictional literature, 허구의 문학 작품 즉 소설은 leaves room, 어떤 여지를 남긴다 이런 얘기죠. For other priority,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대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죠. We read not only, 우리가 단순히 이것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또한 저것을 위해서 읽는 건데요. To receive information,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또한 재미를 위해서 목적은 나타나지만 for 다음에 명사를 써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또는 to pass the time, 시간을 보내다라는 걸 동사 pass를 쓰죠. 그러니까 문학만큼은 사실 약간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 말한 여지는 뭐야? 원래는 되게 논리적이고 딱 유의미한 것만을 좋아하지만 여지는 문학 작품은 안 그래도 돼 라는 얘기지. 약간 재밌으려고 읽는 거니까. 비록 엔터테인먼트나 또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are products of cognitive content. 일종의 인지적인 내용물의 산물이긴 하지만 reader, 독자는 종종 regards, 뭐라고 여기냐면요. reading, 독서 자체를 주로 as a way of passing time이에요.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라고 여기고요. and not as죠. 인지의 시간이라고 보내지는, 인지의 방식이라고 여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중요해요. independent는 자 여기서는 뭐뭐와 관계없이 라고 썼죠. 다른 말로 regardless of랑 같은 말이에요. 무관하게. coherence and relevance예요. 일관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내용상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he's ready to accept야.
이 문학 작품의 그 어떤 측면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That makes time pass. 결국 시간이 사역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원형 쓴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게 해줄 그 어떤 작품의 측면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In unagreeable. 그 다음에 들어갈 명사는 way. 그래서 매우 동의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최소한 매우 유의미한 방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독자는 의미가 없는 거를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허구인 소설을 읽는 데만큼은 약간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재미를 위해 읽는 거니까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뒤쪽에 나와 있는 10번 질문 까지는 볼 거예요. 과거의 검색 엔진과 오늘날의 검색 엔진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10 years ago. 자, 10년 전에 when search engines, 옛날에 검색 엔진이요, were powered. 이거에 의해서 힘을 받았는데 by data mining이에요. mine 자체가 뭐냐면요. 원래 채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라기보다 machine learning, 기계학습보다는 이랬을 때에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search for 뭘 찾냐면 어떤 맛집 같은 걸 찾는다 또는 어떤 옷을 찾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찾는 이 후자에 대한 결과물은 would be independent of 뭐랑은 무관하고 관련이 없어지냐면 이 사람이 the former 전자에 대해서 찾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both times 이 모든 경우에서 search engine, 검색 엔진은요, we collect, 아마 모으게 되는데,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즉, 검색 엔진을 사용한 사람에게, option, 어떤 선택 요소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옵션이 뭐냐면, 예를 들면 something like, 예를 들면 디지털 폰북이라든지, 아니면 카탈로그, 어떤 주제에 관련된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게 된대요. 그러나 자 이제 비교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날의 검색 엔진의 차이점이죠. 현대 검색 엔진은요. are guided by models예요. 뒤에 informed by observed human behavior. 즉 관찰되어 진이 들어간 거는 이 검색 엔진 자체가 인간의 행동을 관찰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찰된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인지된 어떤 모형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말하자면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누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맛집을 검색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옷을 또 의류를 검색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be presented with라는 거 이런 걸 제시받는다는 거예요. 자료를 받는데 디자인의 클로딩을 받게 된대요. 뭐보다는 affordable alternatives가 뭐냐면요. 가격에 있어서 affordable 하다는 건 economical, 즉 좀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가격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을 말해요. Alternatives는 선택지, 즉 옵션을 말해요. Choices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grooming restaurant 했으면 약간 고급스러운 맛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찾는 걸 보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저가의 옷보다는 약간 디자이너 클로딩을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어쩌면 이 디자이너 의류가 what the researcher가 나중에 is after 쫓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즉 얘가 추구하는 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between choosing 여기랑 and taking 문제는 얘가 선택의 범주에서 선택하는 거랑 실제로 행동을 취하는 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정말 행동한다는 건 뭐야? 정말 구매를 해야지 그게 행동이잖아 그치? 그런데 뒤에 보면 adapting,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또는 어떤 philosophical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정신적인 어떤 입지나 아니면 이데올로기 같은 거를 선택한다는 것에 있어서 여기서 뒤에 보면 이 중간에 without ever knowing what the initial range of possibilities 초기에 있었던 가능성들의 범주나 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면 interesting 맡기는 거예요. 기계에게 뭘 맡기는 거야? To shape the options예요. 자, 요 부분은 요만큼 빡칠게요. 여기는 실제 빈칸으로 나오기 쉬운 부분입니다. 빈칸 추론으로. 위에서 보니까 기계에게 맡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자신의 선택을 shape, 형성한다라는 걸 뭘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검색했던 건 그냥 옷인데 자기가 임의로
싸구리 옷보다는 비싼 옷을 먼저 추천해 준다는 거는 얘가 나의 선택을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서 쉐입 형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기계에게 일부 위임하게 되는데 얘가 우선적으로 즉 preemptively 즉 얘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내가 명령어를 넣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끔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되냐면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계가 오히려 그것을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고 우리에게 가안을 잡아주고 선택지를 주게끔 하는 이게 현재의 검색 엔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 내가 지금 단어를 까먹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지? 왜 그 검색했을 때 기록이 남아서 그 다음 검색어에 대해서 연관검색어? 아 연관검색어 말고 그 알고리즘 알고리즘 말하는 거야. 비슷한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두 개 검색어 따로 연달아서 검색한 걸 동시 검색한 게 아니잖아. 그룹을 몇 소량 검색하고 나서 클로딩을 별도로 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하나를 자기가 임의로 판단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옛날 검색어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